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 열려 있는 이 이미지들 뒤쪽에 해당 이미지의 뜻을 설명하는 타이틀을 집어넣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competent, 능력 있는 이란 단어 뒷부분에 competent라는 단어의 타이틀이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누르셔야죠. 타이틀 및 제작진을 누르시면 여기 네 가지 모드가 있네요. 맨 앞부분에 타이틀 제작하겠냐. 이 부분은 이 이미지 그림 사전의 맨 앞부분이니까 뭐 그림 사전 이 정도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림 사전, 동영상 그림 사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추가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피턴트란 단어 뒤쪽에 타이틀을 넣으려고 합니다. 보니까 맨 앞부분에 타이틀 선택한 클립 앞에 타이틀 선택한 클립의 타이틀 끝부분에 제작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립 이 그림 앞쪽에는 그냥 뒤쪽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 클립을 이 뒷부분을 선택하고 선택한 클립 앞에 타이틀을 넣어야 이 competent란 단어에 설명이 들어가겠네요. 여기 뒷부분에 선택하고 선택한 클립 앞에 타이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선 답을 써야겠죠? competent 능력 있는 competent 밑에다가 한글 뜻을 한번 넣어볼까요? 능력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컴피턴트 능력 있는 것 같다면 추가하고. 역시 이제 사라지다라는 단어죠. 사라지다라는 단어의 타이틀을 넣기 위해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뒷부분에 이 힐리베디히라는 설명 앞에다가 이 그림을 선택하고 선택한 클립 앞에 타이틀을 넣어야 되겠네요. disappear, 사라지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타이틀 끝부분에 제작진을 넣는다. 그러면 동영상 그림 사전 타이틀 제작 다가 이와 같이 넣으면 되겠죠. 타이틀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그림 사전 컴퓨턴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Disappear. 네,